조서에 첨부된 이미지의 기록 경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잠깐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조서에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왼쪽이 조서에 있던 첨부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섯 개의 사진이 있죠. 왼쪽에. 왼쪽에 있는 여섯 개의 사진이 하나의 페이지인데 그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이그 사진, 이 파란색 큰 판에 위에 올려져 있는 조그만 사진, 이게 바로 배추뉴스 표지입니다. 근데 이걸 사진 찍을 때 가까이서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가장 멀리서 찍은 거를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한 모습이 오른쪽입니다. 확대한 모습. 예, 오른쪽이 확대한 모습인데 제 추측에는 이거는 아마 뭐 원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조작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든지 지금 뭐 다치는 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요것밖에 잘라가지고 요 부분, 예, 파란색 종이 위에 올려놓은 조그만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것도 위조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왼쪽에. 예,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것도 큰건 아니죠. 이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집어넣어놨는데요. 확대해보면 오른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조서에 있던 이미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추잎 투표지를 이제 발표한 가짜죠, 가짜. 근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왼쪽에 있는 것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진짜인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이미지가 너무 이제 그 너무 이미지가 지저분해가지고 저도 확신을 못 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룩덜룩한 게 분명히 있었는데 왼쪽 것도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없고, 부분입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것도 이제 똑같이 왼쪽 건 조서고 오른쪽은 이제 발표한 가짜입니다.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어 놓고 들어보세요. 예, 가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짜를 조서에 썼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조서를 먼저 만들고서 조서를 이제 알아보기 어렵게 아주 이미지를 조잡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똑같이 이제 배추님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만 반대로 빨리 이걸 이제 선관위로 보내서 이 배추님을 가짜를 만든 다음에 원본은 막 헷갈리니까 없애버리고 어차피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요 당일날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아주 조그만 점의 위치나 조그만 각도 같은 거 어떻게든 알아낼 방법들이 어떻게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 그 당일날 사진을 안 찍었으니까 이 가짜 배추님 투표지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조서에 써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에 첨부된 이미지의 그 기록 경로가, 그 조서 작성에 그 사용된 이미지는 실제 원본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배추잎 투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짜 배추잎으로 조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컬러도 조작 가능이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컬러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조슈아님 가능합니다. 지금 그리고 핵심 거기에 들어가는 포인트라는 사진이 것은 너무 작기 검정 때문에. 네. 조서를 공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미 검정 조서를 작성한 단계부터 이제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를 그냥 조서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검정 조서에 있는 걸 가지고 가짜를 만들 수 있고 그런데 확률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게좀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완전 분석 중이기 때문에 그 공개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합시다. 조서에 있는 거하고 조서에 있는 거하고 우리 여기 이번에 발표한 거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관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룩덜룩한 걸 표현을 못한 거 보니까 실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를 먼저 만들고, 그 조서를 나중에 써서. 만들면서 그 위조한 걸 가지고 조서에 넣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는데 이것이 며칠로 그 기록이 되냐면
6월 28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날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이제 그 변호사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것은 처음에 작성을 시작한 날짜로 보인다. 이후에도 며칠 동안 오랫동안 이걸 이제 문서 내용이 길기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그 확실하게는 얘기는 못 하셨지만 이것은 처음에 이 문서를 가지고 작성을 시작한 날짜일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도 또 조금씩 수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시원님 거기서 이제 참조를 하나 좀 더 하게 되면은 이 조서의 이제 기본 골격을 다 잡은 사람이 홍동영이라는 법원 사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원 사무관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걸 직접 편집한 사람은 아마 그 조사관이 직접 이 워드 작업을 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적어도 본인 혼자서 아니면 이 워드 작업을 하는 그 사람, 그 두 사람은 이 조작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동정 씨가 워드 작업은 다 할 겁니다. 아마 50대라고 하니까. 이게 저 사무관이니까 조서를 작성하는 오랜 경험했겠죠. 사무관 직책이 50대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포토샵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직원이 도와주거나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홍동영이라는 사람은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은 홍동영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냥 그 뭐죠? 압박 가하면 다 불겠죠 뭐. 예. 네. 이게 뭐 대법원이 이게 완전히 범죄 집단이 돼버렸으니 참. 예. 그 들어가기 전에 미디어이님 조금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그 이 선거 범죄자들이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디지털 기술, 인쇄 기술, 뭐 디지털 인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눈속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 휴대폰 아주 강력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1600만 화소가 되는 이런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그 4.15 총선 때 드러났던 모든 어떤 그 증거들이 시발점들이 물론 그 디지털 투표 결과의 자료를 보고도 우리 시민들이 경악을 했지만 그러나 이 영상에 채증이 되었던 이 많은 증거들 앞에 이 중앙선관위도 아주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배추입 투표지 줘서 이렇게 아주 그냥 흑백으로 내보내고 미친 짓이죠. 미친 짓. 이것은 이미 이 흑백 사진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흑백 사진기 자체가 없어진 지 오래인데 그리고 이게 1600만 화소가 넘는 아주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당연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미친 사진을 갖다가 조서에 올려놓는다? 아주 우리 국민들 아주 그냥 개돼지로 한다는 거죠. 개돼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검표에 촬영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 이 카메라 성능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거죠.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접사해버리면 그냥 확대해버리면 망정까지 보입니다. 망정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선관위가 아주 필사적으로 중앙선관위하고 지금 어떻게든 머리를 쥐어짜는데 저는 그 쥐어짜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그 수작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인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검표 장소에서도 김용근 법제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관위에 온 사람들이 그냥 필사적으로 사진 채정을 방해하는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검표장에서 사진 찍히게 되면 본인들이 위변조건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원고를 속이는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상황을 참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조슈아님, 그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네. 미디어이님이 그 동의를 하면서 조금 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흑백 사진을, 예, 이 선관위가,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 뭐 조사관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구관이 했는지 조사관이 했는지. 홍동연 법원 사무관. 문서 작성을 할 때, 예, 사무관이요. 문서 작성을 할 때,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왼쪽에 보시면은 조서에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 문서에 컬러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대법원에는 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유독 배추잎 투표지를 컬러 사진으로 넣기가 상당히 민망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회색 그 그레이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백 우리가 아는 흑백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 흑과 백만 있는 흑백 복사한 사진입니다. 이걸 문서를 이걸 넣을 때 이걸 이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데 배추잎 투표지를 찍은 다음에 그 찍은 이미지를 흑백으로 넣은 것이 아니고요. 이 배추잎 투표지를 복사를 먼저 했습니다. 복사.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걸 다시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가 복사한 그 상태로 그 퀄리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압니다. 음영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한 게 당연히 안 나오는 거죠. 얼룩덜룩한 거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나 봅니다. 흑백 복사기. 흑백 복사기로 이렇게 복사하고 저렇게 복사해서 이 음영이 도장은 나오지만 이 얼룩덜룩한 건 나오지 않도록 몇 번 이제 농도 조절을 하면 됩니다. 복사기로 복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기로 복사를 할 때 이 가장 중요한 얼룩덜룩한 얼룩은 나오지 않는 그 농도를 조절을 해서 그 농도를 복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한 걸 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이거를 조서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홍동령이라는 이제 법원 사무관이 50대 사무관이니까 주사부터 출발해가 아마 경렬 관리하실 그런 분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추측하건대는 조재현 대법관의 거의 수족 같은 역할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검정조서를 초안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홍동령이라는 인물이 사건의 전무를 다 이해를 하고 검정조서의 사건을 축소, 왜곡, 그다음에 삭제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대부분 결정적인 그런 뭐 일장기, 자석 이런 건 다 빼버렸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처럼 이런 그 아주 흑백으로 된 투표, 배추잎 투표 정도 넣었는데 그러니까 홍동령 씨가 전무를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홍동령 씨가 이번에 그런 완전히 그냥 봉인이 다 해제가 된 달랑달랑 들고 이동환 변호사 만나서 사진 찍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검정조서를 작성한 단계부터 바로 검정에 대비해 가지고 예, 이 사건을 그냥 완전히 그냥 은폐시키는 쪽으로 대부분이 몰고 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은 홍동령이라는 인물이고 그다음 홍동령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속 상관이 조재현 대법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딱 그냥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내가 볼 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요즘 잠 재웁니까? 잠 안 재웁니까? 네, 잠은 재웁니다. 요즘 잠 재웁니까? 옛날처럼 잠 좀 안 재우고 그냥 하룻밤 하면 그냥 다 불죠. 그 잠은 재우고요. 그냥 포렌식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휴대폰을 압수하든 그 사진기를 압수하든 해서 압수해서 포렌식만 하면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후보가 9월 1일 새벽 1시에 왜 열받아가 그렇게 썼으면 사악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너희들은 공직자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안검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게 딱 보니까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대충 그림이 잡힐 거 한 3, 40년 했으니까 참.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예, 다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당히 복잡한데요. 배추잎 투표지 이동 경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동 경로를 사실 좀 그림이나 도표로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도표로는 이제 흐름도 이런 어떤 플로차트 개념으로는 못 만들었고요. 글로 이제 했습니다만 좀 그래도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사람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추잎 투표지도 엄연히 족보가 있다. 이게 이제 뿌리가 근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좋네요. 제가 한 말이 제가 웃겨가지고. 하도 근본이 없는 네, 그래서 이 족보를 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네. 처음에 불법 인쇄소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제작한 건 아니고요. 실수로 나온 거죠. 실수로. 실수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불법 인쇄소에서 그 정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 그 특별하게 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증거 보존 전에 통과리를 해서 투입이 된 겁니다. 투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검표장에서 발견이 된 거죠. 제가 여기서 좀 하이라이트를 해가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 보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재검표장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네. 여기서 정말 정말 다행스럽게도 발견이 돼서 감정 대상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정 대상물로 지정이 돼서 봉투에 들어갔겠죠. 예. 봉투에 들어갔는데 봉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한 변호사가 하나도 없을 만큼 허술하게 지금 봉인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증거 보관실에 잠시 보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라고 제가 했죠. 왜 아닐 수도 있는가? 이걸 뛰어넘고 그냥 여기 보시면 대법원 제출권 관출 권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증거를 반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혹은 몰래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아닐 수도라는 의미는 이걸 뛰어넘고 예, 이걸 뛰어넘고 그냥 이제 그 재검표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봉투 그대로 들고 갈 수도 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대법원 증거 반출 권한자는 홍동영 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저 그 부분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아닐 수도라는 부분이 적용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어디... 했습니다. 네. 가능성이 네, 높다는 이야기지 내가 뭐. 네. 그 다음에 선관위 관련자 손으로 갔을 겁니다. 네, 선관위 관련자 손에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인쇄, 프린터, 그리고 포토샵 이런 이미지 수정 작업의 전문가 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뭐 중국인인지는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인이라도 아주 비밀을 지켜야 할 어떤 뭐 맹세를 한 사람이겠죠. 대가를 받았든지 스캔 후 이제 포토샵 작업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앱슨 프린터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게끔 작업을 했을 거고요. 그러던 다음에 앱슨 롤 프린터로 재인쇄했다. 하나 물어보시죠. 하나 여기서 하나 물어보죠. 네네. 포토샵을 하면 거의 그런 이미지는 대부분 다 재현이 가능한 거죠. 기술적으로.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네. 뭐든지 다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지진이라든지 뭐 기표 도장 이런 게 다 배치를 다 가능한 거죠. 포토샵 하면. 네. 포토샵 아마 한 하루 정도만 배우면 저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시구나. 예. 하루는 뭐 아니고 한 일주일은 뭐.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일주일.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거, 포토샵 학원에 다닌 지 한 달 정도 다녔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위조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정도의 지금 실력입니다. 물론, 그 일부러 법을 어기는 위조는 하지 않겠고요. 제가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한 위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만든다. 이게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이거 도장, 뭐, 이거 밑에 이거 다 이미지 다 따다가 다 만든 겁니다. QR코드도 만든 겁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하는 사람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정교하게 만드는 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앱슨 롤 프린터로 재인쇄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 투표지는 절대로, 롤 프린터로, 여백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배추잎 투표지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저쪽 옆방에 있는데요. 배추잎 투표지의 특징이, 이게 보면 되겠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여백이 없다는 겁니다. 여백이 없다는 거. 왼쪽에. 여백이 전혀 없죠. 왼쪽에. 이 친구들이 양심은 있었는지 여백 없는 거는 제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백이 없는 것은 똑같이 표현했다. 여백이 없는 것은 저는 인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백이 없는 이 가짜 배추잎 투표지를 어떻게 롤 프린터로 인쇄했느냐?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실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고 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정상적인 선거 진행 상황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거지. 만들려면 뭐든지 만듭니다. 아니 세상에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만 원, 오만 원권 지폐도 위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10달러짜리 그 지폐도 위조하지 않습니까?
아, 100달러, 100달러도 위조하죠. 100달러도 다 위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위조는 가능하다.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쇄를 할 때 이 폭이 약간 넓은 걸로 인쇄를 하면 됩니다. 한 1mm, 2mm 정도 폭이 더 넓은 걸로 롤 용지 규격이 다양합니다. 폭이 뭐 10mm, 12mm, 13mm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손 프린터도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가이드를 벌리면은 더 두꺼운 용지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두꺼운 용지 쓰면 됩니다. 또 두꺼운 용지 써서 인쇄를 다 쭉 한 다음에 그러면은 배춧잎에 여기 민생당이라는 비례투표용지 부분 인쇄를 부분을 한 부분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2mm는 인쇄가 안 됩니다. 2mm는 안 된 상태죠. 하지만 여유 있게 우리 프린터에 했기 때문에 옆에도 여유가 있게 다 충분히 여유 있게 그 이제 비례대표 이제 녹색 부분 다 넣었겠죠. 그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 잘라내면 됩니다. 여기 이 화면처럼 딱 맞게 잘라내면 됩니다. 예, 여유 있게 프린터를 한 다음에 잘라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다. 이걸 제가 조슈아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그 국역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가로가 10cm인데 100mm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좀 넓은 종이는 얼마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뭐 실력이 있으면 양쪽 1mm, 1mm 더 나오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 뭐 좀 실력이 없으면 2mm씩 더 2mm씩 그러니까 해가지고 14mm, 14cm짜리로 좀 여유 있게 뽑아가지고 여유 있게 그냥 딱 잘라내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굳이 조작을 하려고 하면 그냥 그 롤 프린트 안 쓰고 그냥 평판 프린트 썼을 것 같다. 잉크젯 프린트로. 그래서 아주 그냥 뽑은 다음에 그냥 절단하면 그냥 뭐 여백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CMYK 잉크가 있는데요. 잉크를 그 흑백 잉크를 빼버리면 됩니다. 흑백 잉크 빼버리면 흑만 빼버리면 롤 프린트하고 똑같거든요. 예, 똑같기 그러니까 사색을 때문에. 사색을 예. 삼색으로 줄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된다 이야기죠. 예예. 예. 그래서 뭐 크게 이것은 위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위조 하루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럼 예. 또 이제 일부 또 시청자분들은 그런 지적도 했는데 왼쪽으로 자른 것 자체가 또 증거가 돼가지고. 안할죄를 또 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하가 반드시 롤은 잘려야 되는데 가위로 잘랐으니까 분명히 가위로 자른 흔적이 또 남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또 죄가 중과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슈아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쇄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일입니다만 그 정도는 알아서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걸로 그 쇠로 된 자를 대고 좀 잘 정성스럽게 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만약에 저라면, 예, 만약에 저라면은 이걸 이제 한 10개 정도 뽑았을 겁니다. 똑같은 걸 10개 정도 뽑고, 가장 잘 된 거, 이제 여러 가지도 자기도 보기도 하고, 아, 이거 잘못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진선미를 뽑고, 또 베스트를 또 뽑아서 마지막으로 최종,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인님. 이제 옆에 이제 잘린, 네. 진짜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 잘린 면에 문제를 찾기는 쉽지는 않을,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네.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닙니까? 이렇게 포토샵 이용해 가지고 그냥 프린트해 놓고 이게 그냥 이게 진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급해도 이렇게 또 덜미를 잡히는 이 인간들이 내가 볼 때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뭐 내 생각에는 무슨 뭐 약을 먹었던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걸 내놓으면 전국에 그냥 저것처럼 그냥 철밥통이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나가는 그런 직책이 아니고 하루하루 그냥 전쟁을 벌리는 30년 40년 된 그런 컴퓨터 전문가인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걸 쏘길 생각 참 그러니까 철밥통들은 정말 내가 볼 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넘어갈 생각을 했을까.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를 제가 뜯어보고도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그 아마 한 전자회로 설계나 뭐 이렇게 개발 쪽에 한 뭐 한 2-3년만 일을 해도 딱 열어보면 구성품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정말 경악할 만한 짓거리를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그 투표지는 단순한 분류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노트북 조작기더라. 이건 분류기가 아니라 노트북 조작기. 노트북을 이용한 국민 대국민 조작기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중앙선관위가 같은 방식이죠. 그냥 억지로 그냥 그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외면하고 이렇게 침묵하게 만들면 자신들의 그런 아주 조악한 수준의 어떤 그런 범죄들도 그냥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이다. 예. 조시원님 계속해서 이제 그 이동 경로 가짜 배추님까지 해가 그다음에 한번 연결해 주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짜 배추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배추잎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제 강하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있을 겁니다. 네. 선관위에서 잘 갖고 있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걸 만들지 말아라 라는 어떤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진짜를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보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뿌듯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탈취해낸 어떤 선관위의 승리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되도록 갑으로 내려줄 것이다. 아마 뭐 물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놔두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가짜 배추잎은 탄생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대법원에 증거를 반출을 할 수 있는 반출뿐만 아니죠. 반입을 할 수 있는 반출과 반입을 할 수 있는 권한자의 손으로 다시 넘어갔을 겁니다. 제가 그걸 뭐 연구원이지 연구관인지 뭐 사무관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말단지군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기록도 안 남겨야 되겠죠. 기록도 안 남기고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의 증거 보관실로 들고 들어가겠죠. 예, 들고 들어가서 뭐 봉인할 필요 있겠습니까? 봉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덜렁 열어가지고 덜렁 집어넣고 그냥 쑥 놓고 그냥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등사 요청을 한 거죠. 이제 변호사들이 요청을 사실 진작에 했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 예, 이게 봉인 뜯어져도 봉인이 뜯어진 걸 발견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영등포 보니까 이 사람들은 봉인 뜯어지는 것에는 크게 뭐 반항을 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됐어. 이제 어떤 그 길들이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열람등사 요청해도 봉인 없어도 또 아무 말 안 하겠네. 역시나 또 아무 말 안 한 거죠. 물론 이제부터는 또 뭔가 이제 고소도 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열람등사의 때 이게 없었다는 거죠. 테이프랑.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됐다. 그 다음부터는 선관위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동 경로는 끝입니다만 이 다음에 우리가 생각 없이 임한다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감정을 하겠죠. 감정하면 프린터에서 나온 거니까 프린터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재판은 끝이 나고 재검표에서는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표 차이는 없었고 이의 제기를 해서 감정 목적불로 했는데 감정을 했더니 뭐 니들 뭐 결국은 다 프린터네. 자 그럼 끝난 겁니다. 끝난 거. 끝났죠? 그러면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되고 이제 뭐 그냥 뭐 피고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라든지 실제로 이걸 본 사람들은 지금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오케이. 하는데요. 자, 그럼 조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예. 좀 이해가 되시는지.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그걸 하면은 대부분 증거 보관실의 원고 측의 변호사들이 갔더만은 그냥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하니까 전화를 띠인 걸드래요. 홍 씨한테. 홍 씨가 갖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 씨가 다 이 보관을 하고 있는가 봐요. 홍 씨가 달랑달랑 그 표현은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는 홍동영 법원 사무관이 달랑달랑 들고 왔는데 뭐 그런 봉인이 전혀 안 된 상태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증거 반출 건자는 그런 홍씨 가능성이 높겠네요. 미디어이님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대부분이 이렇게 증거물을 굳이 보여주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은요. 왜 그랬을까? 잘 보관하고 있고 그냥 사진만 이미 찍었던 걸 남겨줬으면 이렇게 아무 탈이 없었을 건데 오히려 더 패착이다. 예, 지금 보여주고 패착이다. 더 지금 대부분은 공경에 처해진 게 아니냐. 정말 그 대부분 불쌍하다. 자신들이 숨긴다고 기껏해서 숨겼는데 오히려 더
이 빨리 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는데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으면 또 선관위가 또 또 패착을 또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디어인이 뭐 원래 뭐 그냥 선관위는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지금 이 댓글이라든지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의견을 보면은 대법원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의뢰의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대법원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저히 용인을 할수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대법관님들 앞으로 신상 참 이렇게 해서 인생 말년에 고생길 참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 대법관은 아마 눈을 질끈 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 대법원 연구관, 부장판사급들이죠. 이 부장판사님들, 아마 재검표에 오셨던 이 부장판사님들, 그리고 대법원의 법원 직원들, 이분들은 아마 심적 동요가 아주 심할 겁니다. 이렇게 왜이 대법원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도 이미 봤기 때문에 이그 투표지에 어처구니 없는 이 투표지의 현실태를 알기 때문에 아마 많이 심적으로 동요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더, 이제 그게 더해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혹시, 법원 사무관으로 있는 홍동영 씨, 홍동영 씨가 이것을 이렇게 들으시게 되면은, 정말 처신 잘해야 될 겁니다. 그 소위 조재현 수하에서 대법원 검정조서도 내 일찍이 본 그런 종류의 글 가운데 이렇게 왜곡이 심한, 나는 그때부터 아니 대법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냥 불신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 지금 조슈아님이 이야기한 배추님 투표지 이동 경로 과정입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홍동영 씨가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잘 생각하셔가지고 더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범죄 사실을 미리 불면은 사전 바게닝 같은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사람들은 항상 동기에 따라 움직이니까 좀 죄를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 많이 불 건데. 예.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 네, 공무원 말씀하세요. 조직이 제가 이제 만나본 공무원들을 보면 양심이 없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점조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최대한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일을 나눠서 본인은 만약에 홍동연 씨는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냥 달랑달랑 들고 가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관 상태는 엉망으로 해놓고요. 아무나 집볼 가져갈 수 있게 해놓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교체를 하든 바꾸라든 본인은 관계 안 하지 않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렇게 그런데 해서 양심을 버려서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양심을 덜어주는 거죠. 이 아주 계획 범죄할 때. 예. 미디어인님 그 가설은 내가 조금 이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 홍동영 씨가 쓴 대법원 검정조서 인천 연수를 보게 되면은 모르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었고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 그 의도를 강하게 반영한 보고서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라인이란 것이 조재현 대법관하고 법원 사무관 홍동영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이 이루어졌고 소위 조재현의 의사를 철저하게 반영한 인천연수원 대법원 검정조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속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남긴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 의향, 저의, 목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법원 검정조서에서 이미 홍동영이란 법원 사무관, 50대 법원 사무관이 키맨인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을 열면은 범행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동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절대 자의적으로 그런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조된 그런 검정조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이니까 첫건 정도가 되겠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첫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가라는 부분이 대부분 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특별 2부를 구성하고 있는 4인의 대법관, 천대엽과 조재현 외에 뭐 박정환이 또 민유숙이니 이런 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분 가운데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갔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조재현 대법관의 그런 지시나 이런 게 없이는, 뭐 가장 중요한 그런 배춘익 투표지 가짜가 공개가 되는데 어떻게 사인 안 하겠습니까? 아, 지금은 때다 이렇게 했겠죠.